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강의를 시청하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끄듬과 첫음에서 실력이 들통이 난다. 이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색소폰 콘테스트를 나가시든지 어떤 대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색소폰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들었을 때 사실 첫음에서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느껴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앞에 부는 거 보면 뒤에는 안 들어봐도 그렇게 되고 마지막 엔딩을 딱 들어봤을 때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첫음이랑 끄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첫음은 처음에 긴장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빵 터지거나 너무 첫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는 경우가 되게 많고 끄듬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까지 다 불었잖아요. 힘드니까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돼서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끄듬과 첫음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첫 번째, 첫음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하게 느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첫음을 빵 터지게 연주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첫음에다가 너무나 강한 어떠한 어택이나 이러한 느낌을 주지 않고 연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첫음은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알려드린 요것들을 좀 지킨다면 첫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불게 된다 그러면 첫음을 빵 터뜨리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오히려 더 긴장이 돼가지고 첫음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첫음에서 다 그렇게 해버리면 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많이 긴장했구나 안 했구나를 딱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끄듬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크게 클라이막스로 치고 가더라도 와 하고 쫙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내가 작게 끝나더라도 둥글게 빰 만약에 깔끔하게 처리된 그냥 버려버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너무 끄듬까지 이게 마무리를 못 줬구나. 내가 호흡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론 끄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도 그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벌써 이제 일단 처음에 다 티가 나고 마지막 엔딩에서 딱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음이랑 끄듬을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큼 이 연주곡을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첫음에 대한 좀 여유 그 다음에 끄듬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를 생각하고 색소폰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 강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나는 나름 첫음 되게 잘하고 난 끄듬도 되게 잘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보시고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보다 나은 실력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나 이거 처음 들어봐 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한테 좀 들어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으로 내가 악기 부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딱 첫음에 딱 들어보면 나와요. 내가 빵 터졌구나, 내가 너무 약했구나, 너무 답답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끄듬도 잘 마무리하고 이러한 훈련을 곡마다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더 나은 연주가 되실 거라고 저는 장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첫음이랑 끄듬을 신경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